자, 길건우 연구원이 가져온 오늘 기대해도 좋을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올라간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인지 볼까요? 역시 소송 합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또 내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현지 공장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데 이 포인트 변수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뭐 두 분이 맞추셨나요?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가져오셨는데 길건우 연구원님 에코프로 BM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앞에서 이제 소송 합의 이슈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도 좋고 LG 화학한테도 좋고 어제 이제 소재 업종 전반적으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인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뭐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규모가 1,74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보조금 자체가 1,000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7,500 달러 정도만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만 달러까지 이제 인상을 하는 거의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에는 2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7,500달러를 지원받는 것 자체가 이제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 이제 말 그대로 수요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 굉장히 적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섹터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에코프로 BM 자체도 앞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배터리 마진 압박을 앞에서도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원재료 가격 자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 압박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나 이제 충당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마진 압박은 지속적으로 단기 변수가 아니라 장기 변수를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완성 업체들에 비해서는 이 마진 압박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소재 업체를 한번 골라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 비중이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입니다.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LNF가 25%, 그다음에 앞에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SKC가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 4년 동안 해서 한 2조 7,400억 정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캐파도 증설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이 소송이 뭔가 그쵸. 완결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런데 이 올해 하반기랑 내년 하반기 총에서 한 4만 톤 정도 되는데 이 가동 우려 그 매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라져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또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표준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는 원통형 쓰겠다 아니면은 폭스바겐은 각형 쓰겠다 해서 서로 얘기들도 많은데 이때 이제 제가 삼성 SDI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자체가 저희가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35% 정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삼성 SDI한테도 거의 60% 가까운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숟가락을 얹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은 탄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또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 삼성 SDI 향 이제 젠5라고 하는 양극재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는 조금 가속화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올라갈 것들이 조금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소재 업체 중에 뭐 역시 SK 이노베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고 삼성 SDI 쪽에서도 역시 매출 비중이 많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도 있지 않나요? 어제도 에코프로 BM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함께 어떤 포인트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네, 뭐 이제 하락 이유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제 한 8% 정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60일선 아래까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60일선을 한 번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조정 시기를 잘 보셔야 돼서, 저는 솔직히 17만 원대까지는
내려오기를 한번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배터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랑 유럽이랑 앞으로 계속 배터리 이제 주도권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책적인 접근이나 아니면은 니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지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돼라는 제도가 제재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현지 공장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랑 동화기업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예정인 데가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있는데 좀 애매한 게 이제 배터리 내에서 CO2 사용량이 가장 많은 데가 이 양극재예요. 소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 공장을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럽 현지의 공장을 또 지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조건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럼 김미수 대표님, 네. 소재 업체 가지고 오셨는데 길건우 연구원님이 네. 소재 업체는 어떠신가요? 좋죠. 좋은데 원래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만 나가다가 SK 이노베이션으로 좀 바뀌면서 뭔가 또 다양화시키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승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 부품 쪽이 가장 큰 승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싸서 못 사죠. 좀 가격만 맞으면 사고 싶습니다. 그런 네.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던 솔루스 첨단 소재 동화기업 나오고 있죠. 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길건우 연구원님, 에코프로비엠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이제 지금 신규 공장을 계속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앞에서 이제 저희가 원재료 가격 상승 얘기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재료를 리사이클링을 하는 또 업체가 이제 수직 계열사로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길건우 연구원 변함없는 방향성 앞으로 성장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결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연구원과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마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